안녕하십니까. 신상열수장입니다. 저는 지금 새벽 3시에 서울에서 출발해가지고 대구로 가는 중인데, 잠깐 이제 시간이 좀 남아서, 여기는 이제 선산휴게소입니다. 그래서 휴게소 소개를 <laughs> 해드리려는 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휴게소 중에 하나, 이제 금강휴게소 있고,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또이 선산휴게소입니다. 그래서 휴게소에서 잠깐 쉬는 동안에, 예, 유튜브 하나 좀 촬영을 하고, 또 드리고 싶은 정보가 있어서 자 한번 좀 짧게 어 한번 촬영을 하고 조금 쉬었다가 대구로 내려가려고 합니다. 네, 초과 배당의 활용인데요. 그러니까 초과 배당을 이제 하냐 못하냐 결론은 이제 해도 상관없는 거죠. 근데 이제 어 세제 혜택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건데 이제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래서 한번 볼게요. 어 초과 배당에 대한 이제 증여세를 과세를 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건데요. 초과 배당 증여 이익에 대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전에는 사실은 이제 소득세가 발생을 하면 이제 증여세랑 비교해서 어, 소득세가 더 크다 그러면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았었던 거고요. 이 상법이 개정이 되면서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 지분율대로 정률 배분을 해야 되는데, 어, 그러지 않고 이제 초과 배당을 이제 자녀한테 혹은 이제 뭐 특수관계인한테 더 이제 배당이 많이 들어갔었던 부분에 대해서 세금적인 이익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었, 없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과세하면은 사실은 이거는 이중과세의 성격이 있는데요 뭐 어찌됐든 간에 이제 상법이 그렇다니까 예, 우리는 뭐 수긍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초과배당에 대한 소득세와 그 다음에 1-1, 보시다시피, 그 다음에 초과 배당 금액에서 소득세 액을 뺀 것에 대한 이제 증여세를 해야 되는데, 이 실제로 이 초과 배당을 하다 보면은 그러니까 여전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특수 관계인한테 지분율이 적다고 하더라도 배당을 할 수는 있습니다만 소득세와 증여세를 모두 내야 된다는 건데, 또 이게 계산 방식이 조금 복잡합니다. 왜냐면은 하 이 증여를 만약에 했을 때 예를 들어서 3월 31일에 결산을 하고 4월 뭐 5일에 증여를 했아 초과 배당을 했다 뭐 4월달에 그러면 실제로는 이제 종소세 소득세액이 이제 결정이 안 됐잖아요 과표가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초과 배당을 받은 시점에서 증여세액을 이제 가계산을 하는 거죠 요 계산을 통해서 요 오른쪽 하단 부분이 이게 산식입니다 가계산을 한 후에 이제 다음 연도에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음, 다음 연도에 다시 이제 소득세를 계산을 해서, 이제 실제로 이때는 소득세가 나오겠죠? 음. 그래서, 어, 또한번 이제 정산을 해가지고, 신고를 다시 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그니까, 러 배당을 하고 나서, 이제, 초과 배당 금액 마이너스 소득세에 대한 증여세, 요거를 이제 신고를 하고,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이제, 예, 5월 1일에서 5월 31일까지 이제 신고를 하고, 이제 과표가 이제 제대로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그거에 대해서 정정을 해야 되는 이 방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고 방법이 조금은, 어, 복잡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어, 세 번째 읽어보면 증여재산가액을 선정하기 위해서 이제 실제 소득세 계산 방식 등은 이제 시행령으로 위임한 것이고 증여일은 이제 배당금 지급일이 되는 거고 그니까 3월에 결산하고 이제 4월에 에, 이제 주게 되면은 그게 증여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배당소득은 이제 원천징수하고 이제 주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 증여세가 어, 얼마가 나오느냐 소득세액이 결정이 안 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미리 한번 신고하고 그 다음에 어, 익년도, 다음년도에 다시 한번 신고를 하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거치는 것들 꼭 알아두시고요. 결국에 이제 이 컨설팅을 할 때는 실제로 그럼 초과배당을 안 해야 되냐? 뭐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만 해고 어 세금이 15.4%만 내고 끝나기 때문에 2천만원까지는 괜찮지 않을까? 15.4%만 내고 초과배당을 하더라도 어 2천만원 까지에 대한 어떤 배당액을 계산을 해서 세금을 계산해서 어, 초과 배당을 해도 괜찮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거는 이제 지분 이동을 해야 되는데 지분 이동을 하다보면 이제 또 실질적으로 또 증여나 양도세액이 또 나오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어, 초과 배당은 반드시 뭐 이제 세제 혜택이 없기 때문에 어안 해야된다 이것보다는 예, 2천만 원까지의 어떤 원천징수 세액을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지분율을 또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분의 이동에 대해서 또 고려를 해서 우리는 초과 배당을 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차등 배당, 초과 배당은 이제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제는 모두 내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 얘기는 뭐였냐면요. 이제, 만약에 이렇게 할 수는 있겠어요. 그래서, 어, 법인을 하나 설립을 해서, 예를 들어서, 법인을 설립을 해서, 어, 그 법인을, 예를 들면은, 뭐, 자녀가 둘이다 그러면, 뭐, 자녀 두 분, 뭐, 25%, 25%, 그 다음에 이제, 어, 배우자, 50%. 그러니까, 어쨌든, 세 명이서, 30% 30% 40% 하든지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신설 법인에다가 이 배당을 할 수가 있겠죠. 신설 법인에다가. 그래서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 설립한 법인에다가 이제 투자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A라는 법인은 기존 법인이고 거기에서 막증연한 양도를 통해서 지분을 이제 계산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신설 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매출을 조금 일으키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배우자나 어, 자녀들을 지분구성을 새롭게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투자를 해서 그쪽에다가 이제 추가배당을 하는 경우입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어, 훨씬 더좀 유리하지 않을까 에, 또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서 어, 배당된 금액을 가지고서 이제 그쪽 법인으로 부동산을 산다든지 아니면, 신설법인을 통해서, 신설법인에서 받은 배당금을 가지고 자녀의 소득출처나 배우자의 소득출처를 마련해준다든지, 이런 방식들이 가능하지 않을까 해서, 이제, 초과 배당의 활용을,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게, 첫 번째로는 이제 원천징수하는 부분,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제, 초과 배당에 어떤 그 세법적인 거, 그러니까 두권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컨설팅이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말씀드린 세 번째는 신설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이제 어, 초과 배당을 해보는 것은 어떤지. 그랬을 때 우리가 어, 봐야 되는 규정들은 요세 가지입니다. 2-1-2-3. 그래서 요 세법상 규정을 살펴보시고 오히려 신설법인을 설립을 해서 그쪽으로 초과 배당을 하고 어, 그 초과 배당을 한 법인이 이제 부동산을 산다던가 자녀의 소득출처를 마련해준다던가 그래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초과 배당을 활용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본 겁니다. 자, 이 초과 배당이라는 것이 이제 뭐 소득세와 증여세를 이중으로 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메리트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어 조금 제가 말씀드린 어세 가지 정도의 방식을 통해서 조금 어 효과적으로 활용하면 법인의 어떤 네 출구전략으로, 그죠. 네 출구전략이라는 것은 이제 배우자나 자녀분들한테 소득이 들어가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또어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오늘은 초과배당에 대해서 짧게 말씀드렸고요. 또 제가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